애널리스트 보어트입니다. 자, 오늘은 금융 업종을 담당하고 계시는 서영수 연구위원 모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카카오뱅크 카뱅 살펴볼 텐데 네. 2분기 실적의 특이사항 어떻게 네.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외형상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54%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QOQ로 54% 줄었으니 순이익이 많이 줄었다,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이다 판단이 되고요. 주목하는 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이익의 증가 그 측면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판도 변화, 그리고 특히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핀테크와 연결된다라면 카카오뱅크가 어떤 새로운 어떤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벌써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르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카카오뱅크의 이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그 이익이 줄어든 것이 뭔가 비용이 있는데 네. 이 비용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 모양이죠? 그렇죠. 우선은 당장은 예, 판매 관리비와 그다음에 대손 비용이 증가했는데요. 대손. 예. 판매 관리비는 어떤 상여금이 일부 일시적으로 증가했고요. 두 번째 대손 비용은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좀 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시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카카오뱅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전통적인 은행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아마존 같은 비즈니스 모델에 가깝다라고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아마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얼마나 시장 지배력을 늘리냐, 그래서 독점에 가까운 구조로 가고 있냐, 이 정도를 보는 게 사실 맞습니다. 아마존의 전략은 이것저것 닥친 대로 다 합병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 점유율을 늘려서 예, 독점화시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형태로 예, 이제 수익을 늘리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뭐 이게 이제 카카오뱅크에서도 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순이익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유는 예대율이라고 합니다. 예대율은 대출과 예금과의 이제 비율인데요. 예금이 한 3조 원 정도 들어왔는데 그걸 전부 대출로 해주게 된다면 이익이 늘어날 텐데 지금 절반밖에 그걸 대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예금을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선 정부 규제로 인해서 신용대출을 지금 할 수가 마음 놓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DSR 규제가 DSR. 있죠. 아.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예, 아무래도 이제 자본 비율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자본 비율을 맞추려면 또 증자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회사가 주택담보대출을 아직 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게 된다라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 자본 문제는 뭐 아마 증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증자를 하고 다음에 담보대출을 출시를 하고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은 이 회사의 이익 구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예. 이게 뭐 저기 이제 그 카카오뱅크가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 투자를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대출의 규모가 늘어날수록 수익은 이제 늘어나는 그런 구조인데 좀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좀 그 그렇죠.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아마 핀테크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모델을 이용해서 자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 분기의 특이사항은 한국투자증권과 연계해서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준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100만 계좌를 유치를 했습니다. 3개월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처음으로 예, 이제 300억 정도의 분기 수수료 수입을 이제 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증권 계좌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죠. 100만 계좌면 굉장히 많은 건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아마 상당수의 사람들은 다른 증권사에서 이제 이용하다가 이쪽으로 옮기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복수계좌도 있을 수가 예. 있고. 예. 혹시 내용, 프로모션 내용 보시면 제가 봐도 너무 예,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현금을 예. 주나요?
아니 뭐 그거는 이제 사실 보시고요. 제가 이제 예. 네. 저는 옮겨가면 키움에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예. 큰일 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결국은 뭐 그 자본 건전성도 저기 유지하기 위해서 증자도 하고 해야 되지만 결국은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 수입니다. 예, 고객 수를 얼마나 많이 늘리냐의 이슈인데요. 네. 7월 달 기준으로 이 회사가 이제 고객 수가 1,026만 명으로 1,000만 명을 이제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예, 체크카드 기준으로도 이제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한 상황이고요. 주목해야 될 거는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분기당 120만 명, 100만 명, 그래서 100만 명을 넘어서서 신규 고객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의미 있는 부분이고요. 적어도 그 30대 미만의 고객들의 경우에는 확실한 시장 지배력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 인구 기준으로는 대략 30대 이하는 한 전체 40%를 카카오뱅크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 마음이 좀 편하네요. 저는 아직까지 카카오뱅크 저기 쓰질 않고 있는데, 네. 예, 저는 30대가 아니니까 좀 예, 부담이 덜하네요. 자, 근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역시 그 서비스도 좋고 그리고 또 거래하는 비용도 낮고 그런 원인이 있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많은 분들은 카카오톡을 얘기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뭐 써보시면 우선 단순합니다. 예, 단순하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예, 시중 은행의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는데요.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이용을 하다 보니 다양한 상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카뱅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요. 두 번째, 가격적인 측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사실 경쟁 우위에 사실 있다는 게 예, 오프라인 은행 대비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그 요인은 뭐예요? 그거는 이제 이 온라인 뱅크의 어떤 경쟁력이라는 것은 그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냐의 이슈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사실 온라인 은행들이 코스트다운이 안 되죠. 예, 사실 오프라인에 비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 규모 경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많은 은행들이 이제 도산하거나 또는 이제 어려움을 겪어 합병되거나 이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카뱅 같은 경우에는 그 고비를 넘어서면서 규모 경제를 달성한 거죠. 근데 규모 경제를 달성하게 되면은 어떤 차이가 오프라인 은행하고 있게 되냐면 그 마지나라는 측면, 한계 비용이라고 그러죠. 한계 비용 측면에서는 온라인 은행이 오프라인 은행에 비해서 월등히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 은행, 특히 카뱅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은행에 비해서 한 30에서 한 50bp의 비용 경쟁력을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50bp 이상 낮출 수 있고요. 또는 예금 금리를 올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그냥 카뱅 같은 경우에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고정비가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인식하고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기 그 이 규모 경제 달성하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허들이 있다. 예. 근데 그건 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걸 넘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 대다수의 온라인 비즈니스는 예, 과점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예. 그렇고요. 차트를 보시면 여기 카카오뱅크의 조달 코스트가 신한 뭐 K뱅 뭐 여러 은행들이 있는데 이 여러 은행들보다도 조달 코스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오. 예. 그다음에 예. 판관 비용률을 보게 되면 5대 은행의 평균 판관 비용률 대비 카카오은행이 이제 2분기부터 역전된 상황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카카오뱅크가 오프라인 은행을 이제 넘어서 버리게 되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를 이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카카오뱅크를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마무리할 것 같아요. 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정부가 향후에 가장 육성하려고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핀텍 산업이잖아요. 네. 이게 4차 산업 혁명과 연관된 부분인데 이 핀텍 산업을 활성화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얘기는 뭐냐면 금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호기를 만나는 거죠. 특히 얼마 전에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대해서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DSR, LTV를 유예해주기로 했거든요. 따라서 카뱅이 이 핀테크를 활용한 차환시장, 대환시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손쉽게 이 경쟁력인 금리로 대출시장에 진입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카뱅 입장에서는 빠른 속도로 자산을 늘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기존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브릿지론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기존 대출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5억의 대출을 하나은행에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카뱅에서 한 3%짜리 대출로 바로 될까요? 클릭만 두 번만 하면 그냥 여기서 A은행에서 하나에서 카뱅으로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 같으면은 뭐 한 2, 3일 걸리고요. 또 기존 은행에서 그렇죠. 그걸 못하게 막고 또 다른 형태의 마케팅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쉽지가 않았던 구조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허들들을 다 풀어서 클릭만 하면은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예, 낮은 금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예, 그런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핀테크가 도입이 되면서 그런 수혜를 이제 카뱅이 받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은행 내에서도 얼마나 이제 경쟁력이 있냐, 또 오프라인 은행의 경우에도 얼마나 디지털화를 하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고요.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마존 모델보다는 키움증권 모델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순화시켜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